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. 안녕하세요. 허주만이에요. 오늘 제가 동남아에서 유명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 그런 쪽에서 유명한 지금 락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락사를 해물 락사를 할 건데 해물 락사에 일단 해물이 제일 중요하겠죠? 뭐 고기로 해도 되고 닭고기도 되고 다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다 되는데 저희는 오늘 이제 해산물을 좋아해서 해산물로 락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근데 이제 들어가는 재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 지금 해산물 지금 이 새우요 냉동 새우를 제가 이제 다 이렇게 녹여서 가운데를 갈랐어요. 익으면 이렇게 예쁘게 펴지거든요. 그래서 요거 냉동 새우, 그다음에 이거 오징어도 칼집 넣어서 제가 얇게 썰었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작은 가리비예요. 가리비 이것도 냉동인데 해동해서 지금 놔뒀고요. 또 여기에 들어가는 이거는 이제 그 피시볼이라고. 어묵이에요. 피시를 갈아서 어묵을 이제 한국의 그 오뎅 뭐 말하자면 어묵 해놓은 것처럼 어묵이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유부를 튀겨놓은 거예요. 두부. 그래서 되게 고소해요. 고소하고 굉장히 맛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 국에 같이 넣어서 끓일 거고요. 그 다음에 라싸에 중요한 이제 누들 국수가 들어가야죠. 국수는 저는 이제 이 쌀국수 말랑말랑한 이 아침에 뽑아서 나온 이 쌀국수를 월남국수에도 쓰는 국수고요. 이거를 쌀국수를 지금 이제 제가 두 팩을 준비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국물을 끓일 텐데요. 국물을 끓일 때 가장 중요한 락사에 가장 중요한 이제 코코넛 크림. 이 고소한 맛을 내는 게 이 코코넛 크림이거든요. 그래서 이 코코넛 크림 저는 이게 어디 태국 건가 뭐 그쪽 거는 다 괜찮아요. 고소하고 맛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코코넛 크림 준비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라싸 소스가 중요한데요. 라싸를 숯 베이스를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일단 사봤는데요. 하나는 커리 락사 페이스트를 샀고 하나는 그냥 락사 페이스트를 샀는데 아마 오늘은 제가 카레 맛보다는 이제 순전히 락사 맛만 나는 걸 한번 써볼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그 위에 토핑에다 다 하고 나서 맨 끝에 살짝 녹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국물에 스며들면서 고소한 맛이 부드럽게 되라고 이거 지금 이제 어니언이나 파 그런 거 튀긴 거예요. 튀겨놓은 거 그거를 이따가 이제 토핑에 좀 뿌려줄 거고요. 그 다음에 예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생숙주. 숙주를 오래 익히면 질겨지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끝에 거진 먹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토핑처럼 해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엔 파, 쪽파를 네, 또 이것도 토핑으로 뿌려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고수예요. 고수인데 제가 고수를 여기는 이렇게 얇게 아주 잘잘하게 썰었고요. 이렇게 잘게 썰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잎사귀가 좀 보이게 위에 국수 위에 뿌려줬을 때 보기가 상큼하고 더 좋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고수를 이렇게 잘라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락사도 그쪽 왜 태국 음식이나 그쪽이 다 맵잖아요. 매운 게 많잖아요. 또 코코넛이 들어가면 고소하긴 한데 느끼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고추를 좀 넣어서 그 느끼한 맛을 잡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좀 이따 하는 법을 좀 보여드릴게요. 레몬그라스 같은 게 들어간 것 같아. 맛이. 와 냄새. 맛있는 냄새 난다. 와우. 맵게 먹을까 더? 이따 칠리를 넣을 거니까. 또 넣어. 조금 더 넣을게. 왜 그러냐면. 락사 크림, 그러니까 코코넛 크림 때문에 코코넛 밀크보다 크림이 좀 더 강하거든. 고소한 맛이. 그래서 이 칠리 오일인데요. 칠리 오일을 조금 더 넣을게요. 왜냐하면 좀 덜 매운 것 같아. 얘는 좀 락사라도 맵게 먹으니까 더 넣어도 될 것 같아. 조금 더 매우게 하는 거는
나는 그냥 그 칠리 파우더를 조금 더 넣을래. 오케이. 이게 나을 것 같아. 이건 너무 오일을 많이 쓴 것보다 고춧가루를 약간 그래서 끓이면 이게 퍼지면서. 고춧가루는 그냥 제가 더 맵게 먹으려고 첨가하는 거고요. 아까 그것만으로도 돼요. 코코넛 크림 조금만 더 넣을게요. 왜냐면 조금 이 약간 고소함이 좀 덜한 것 같아요. 이 코코넛 크림의 고소한 맛으로 라싸는 먹는 거기 때문에 피쉬 소스 조금만 좀 싱거운 것 같아서. 간을 이걸로 맞춰보고 지금 이렇게 퍼놨어요. 지금 숯 베이스를. 그래서 약간 떠나서 지금 양이 그래서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. 지금 현재 이제 저 딸내미 거만 좀 빼놓고 제가 지금 이제 이런 걸로 넣어볼게요. 피쉬 소스, 피쉬볼하고 하고 다 튀긴다. 이것도 넣고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부드럽게 익어야 되니까. 자, 이제 해산물을 넣을게요. 이렇게 예쁘게 지금 새우가 펴지고 있어요. 익으면서 이렇게 가운데를 갈라주시는 게 항상 이뻐요. 그 새우 등 쪽을. 됐어요. 엄청 쉬운 음식이에요 이게. 이번엔 어제 숙주 좀 많이 먹어서 조금 넘어져요. 이 정도면 될까? 내가 좀 사서 시키고 싶은 이 정도? 치는 말씀이에요. 칠리 플레이크를 좀 넣은 게 더 맛있었어. 맛있겠다. 해산물 많이 넣어줘? 시푸드? 고소한 냄새 엄청나다 진짜. 아 나 이 코코넛 저기가 너무 좋아 진짜. 그다음에 이제 위에 고수 조금. 오케이. 그다음에 이제 너 맵게 먹지? 어 예스. 예. 진짜 우리 성현이는 매운 거 잘 먹어.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. Fantastic. 요거를 조금 이렇게 뿌려야 맛있어. 이게 저기 어니언 프레 그 딥프라이에서 해놓은 거. 맛있어. 또
어, 맛있어.